애널리 스포츠입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를 담당하고 계시는 박유학 연구위원 모시고 SK 하이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 반도체 업종의 이제 쌍두마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인데요. SK 하이닉스 일단 실적부터 좀 점검해 볼까요?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지금 1분기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 그 실적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이 D램 부분부터 일단 보면은 D램 쪽 출하량은 예상 대비 좀안 좋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을 좀 받다 보니까 스마트폰과 PC를 중심으로 한 D램 출하량이 좀안 좋고 대신 서버 쪽 수요가 요즘에 좀 좋은데 그나마 이제 서버 쪽에서 좀 수요가 올라오면서 나머지 부분에 좀 빠지는 거를 좀 상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출하량은 1분기에 D램 같은 경우 마이너스 8% 정도 지금 빠질 것 같고요. 가격은 한3% 정도 전분기 대비 이제 올라올 걸로 보이는데 이 정도면 저희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약간 좋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간의 이상 현상인데 출하량이 빠질 때 가격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사실 이제 정상이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 올라온 거의 대부분이 지금 서버 쪽 D램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쪽과 PC 쪽은 수요가 좀안 좋으면서 가격이 뭐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빠지거나 뭐 이런 모습인데 서버 쪽에 수요가 좀 좋고 재고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서버 D램 가격만 1분기에 전분기 대비 거의 한8% 정도 올라오면서 전체적인 D램의 이 가격 상승을 좀 이끌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서버 쪽이 좀 좋다 보니까 D램의 영업이익률도 한20% 정도 기록하면서 전분기 대비 한 1%포인트 개선이 지금 될것 같고요. 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기에 출하량이 좀 증가하는 쪽으로 나오긴 합니다. 증가는 하지만 당초에 이제 회사 쪽 가이던스가 한10% 초중반대에 1분기 물량 증가를 예상을 했다면 그것보다는 좀 낮게 한 1분기 한7% 정도의 낸드 물량 증가가 발생이 될것 같고요. 가격은 한7% 정도 상승하면서 저희 예상치에 지금 부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D램 쪽은 뭐 출하는 좀안 좋지만 가격이 좀 좋다 뭐 이렇게 보는 반면에 낸드 쪽은 출하가 생각보다 좀안 좋고 가격은 예상치 부합한다. 그래서 낸드 쪽 실적은 생각보다 조금 뭐 1분기에 좀안 좋을 것 같습니다. 전사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이렇게 보면 전사 영업이익은 뭐 다행히 이제 환율이 좀 급등하다 보니까 대부분 매출이 이제 달러 결제가 또 들어가서 전체 매출액은 물량 빠진 것만 해도 전분기 수준을 거의 유지한 6.9조 정도 1분기 기록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확실히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D램 쪽이 뭐 1조 정도 기록하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에 낸드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때 가격도 오르고 출하량도 늘기 때문에 뭐 전분기 한 7천억 정도 적자에서 이번 분기에는 4천억 정도 적자로 적자폭이 좀 축소되는 모습이 1분기 나타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를 종합을 해보면 D램 쪽은 생각보다 약간 좀 좋은 상황이고 낸드는 생각보다 안 좋지만 그래도 개선은 된다. 그래서 전사 영업이익도 한 5천억 정도 나오면서 시장의 컨센서스 4천억 후반보다는 다행히 좀잘 나오는 모습 1분기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이 코로나19가 지금 전 산업에 다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반도체 쪽도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가장 핵심적인 두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이 SK하이닉스 실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뭐 생산 차질 좀 발생시키고 있고 그리고 실제 수요의 감소 우려, 실제 이제 수요에 대한 감소 우려를 좀 자극하면서 고객들의 D램에 대한 구매 강도를 약간 좀 낮추고 있는 건 사실인데 다행히 지금 D램 같은 경우에는 작년 1년 동안 계속 가격이 빠져가지고 거의 이제 저점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2분기에는 D램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가격이 추가 상승할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특히나 D램은 서버가 추가로 1분기 대비 1분기에 8%나 올랐는데 2분기에 서버 D램 가격은 추가로 20% 가까이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날 걸로 보이고요. 뭐 노트북을 중심으로 한 PC D램도 1분기에 한2% 정도 올랐는데요. 2분기에는 뭐한 8, 9%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걸로 보이고 수요가 가장 좀안 좋은 쪽이 지금 TV랑 스마트폰인데 그쪽 가격은 전분기 수준을 약간 유지하거나 뭐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D램 가격은 2분기 때한12% 정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낸드는 뭐 D램보다는 조금 이제 좀덜 좋은 건 뭐냐면 낸드도 이제 전체적인 수급이 좀 타이트하고 재고가 좀 정상 수준 이하로 떨어져 있긴 한데 아무래도 서버 쪽에 대한 영향, 긍정적인 영향이 D램보다 좀덜 받기 때문에 낸드 가격은 올라가긴 하겠지만 예상 대비 좀 더디게
한 5% 정도만 올라갈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 실적은 뭐 수요는 전분기 대비 2분기에 소폭 개선되긴 하겠지만 가격이 이제 수급적인 영향 때문에 좀 탄력성 있게 올라가면서 결제 매출액도 뭐 2분기에는 거의 7.5에서 8조 가까이 한번 시도하면서 1분기 대비 한 10% 이상 매출액이 올라가는 모습이 2분기 발생할 걸로 보이고 그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분기 한 5천억 정도 저희가 영업이익을 보고 있는데 뭐 2분기에는 1.4조 정도 지금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 2분기 실적은 확실히 좀 탄되는 모습이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영향 때문에 저희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영향을 받는 건 2분기보다는 하반기에 대한 우려가 좀 더 많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쪽도 좀 타이트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예, 맞습니다. 또 수요 쪽도 좀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 예, 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좀 돌아설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근데 사실 그 내일인가요? 오늘 밤인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 이제 실적 예, 발표 저희 나라 기준은 내일 새벽입니다. 우리 예, 내일 새벽이요? 예, 예.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실적이 풀로 이제 반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절반 정도만 반영되는 건지 그거는 그 어떻게 보세요? 지금 D램 쪽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물량단에서 영향을 받기 시작한 거는 사실 3월 달 정도 예, 시작을 돼서 그렇다면 그 다 반영이 안 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계월이 이제 12월에서 2월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 그건 또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예, 1월 예. 3월이 아니고 12월, 2월, 2월, 5월 이렇게 돼 있는 12월에서 2월, 3월에서 5월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에서 2월 정도 실적에 대한 거고 사실 이제 뭐 코로나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이제 비수 영향을 좀 받아서 지금 뭐 아마도 이제 지난 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올 것 같은데 이미 컨센서스가 많이 낮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장 인라인하거나 소폭 하회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 예. 우리한테도 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요인이잖아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예, 그렇죠. 주가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지금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가 조금만 안 좋으면은 주가에 바로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분기 실적은 뭐 서프라이즈 가능성은 제가 볼 땐 상당히 낮아 보이고 이미 낮아진 기대치 대비 좀 하회하거나 비슷한 정도 지금 발생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번 분기죠. 이제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이제 3월부터 5월 결산월에 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이제 주어질 텐데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지난 분기 대비 이번 분기에 이제 5% 정도 매출액 증가를 이제 보고 있긴 하더라고요. 아, 코로나 국면을 지나면서도 5% 정도 예, 예.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는 걸로. 제가 볼 때는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하이닉스 얘기 드릴 때도 뭐 D램 가격 한 10% 정도 올라갈 거고 랜드 가격도 한 5% 정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이크론이 이제 점유율 하락이 있지 않는 이상은 컨센서스가 좀 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2분기 가이던스는 아마 시장 기대치에 거의 부합하거나 약간 좀 좋게 해야 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 새벽 마이크론 컨콜은 아마 지난 분기 실적은 약간 실망감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는 약간의 이제 뭐 호재성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주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하냐에 따라 가지고 단기적인 저희 반도체 업종 주가의 이 등락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뭐 결국 이제 우리도 SK 하이닉스 주가 수준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10만 원 넘어갔다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아주 그냥 7만 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이제 간신히 8만 원 정도 근처에 이제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밸류에이션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저기 그 이제 뭐 버블이 다 해소되고 저평가 영역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이제 그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현재의 주가 하락을 일으키고 있는 요인은 뭐 상반기에 대한 실적보다는 하반기에 대한 불안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는 이미 가격도 어느 정도 정해졌고 물량 하반기에 대한 불안감이라면 예. 사실 근거가 약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이제 그 하반기 멀어서. 수요에 대한 불안감들을 가지고서 이제 주가가 계속 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확인되는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고 하반기 수요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볼 때 한 5월 한 중순 이후 그때부터는 가시성 있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주가의 등락이 계속 좀 있지 않을까 저희 생각은 하고 있고 하이닉스 밸류에이션 이렇게 차트를 저희가 리포트에 계속 담고 있는데 보시면 뭐 오늘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위아래 약간의 이제 비슷한 포션으로 가 있습니다. 10만 원에 가기에도 약간 남아 있고 지난 저점도 남아 있고 만약에 진짜 시장 참여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금융위기가 나오게 되면 그때 밸류에이션을 따지면 사실 이 아래쪽 하방이 엄청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 확답하기에는 아직 좀 이릅니다. 그 지금 여기 북밸류로 보면은 이게 이제 금융위기 때인데 현재 오늘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 하방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지금 공격적으로 현재 주가에서 막 사기보다는 업황을 보면서 계속 저점 매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금융위기 때 제외해놓고 보면은 과거에도 이렇게 보시면 이 정도 주가에서는 주가 하방을 좀 잡았던 모습들이 있는데 현재 BPS로 봤을 때는 그 가격이 한 6만 한 3, 4천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6만 5천 원 근처리. 그러니까 직전 저점, 바로 직전에 찍었던 게 6만 5천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이렇게 변동성이 계속 좀 확대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에 놓고 주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업황이나 뭐 코로나 사태에 대한 우려들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단기에 막 여기에서 주가가 더 뻗어나가기보다는 저점 매수하는 관점으로 계속 좀 접근하다가 5월 정도 가서 전체적인 하반기에 대한 업황을 가늠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PB를 있습니다. PB를 기준으로 본다면 완전히 저평가된 그런 면이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예, 현재 뭐 과거 밴드상으로 봤을 때도 예. 근데 이 의견은 삼성전자하고도 다 동일한 겁니다. 예, 똑같이 지금 보다 아무래도 삼성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조금 안 좋아서 하이닉스보다는 덜 손하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장이긴 하지만 밸류에이션은 양사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제 사실 뭐 좀 뭐한 얘기지만 코로나 국면이 지나가고 나면 그럼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늘어나고 하면 예. 서버가 굉장히 필요 많이 할 것 같은데 저기 예, 예.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거 말이죠. 예, 실제로 지금 데이터 센터 쪽 수요가 늘고 있어서 그러니까 기업 데이터 센터 수요라는 게 이제 서버 DRAM인데 서버 DRAM 수요가 양갈래로 나눠져 있거든요. 한쪽은 이제 클라우드라고 저희가 흔히 아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애들이 이제 하는 쪽이고 하나는 일반 기업들이 자체 서버를 이제 하는 쪽인데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일반 기업들 향 저희가 엔터프라이즈라는 이쪽 수요는 좀 약하고요. 클라우드 쪽은 수요가 괜찮습니다. 그 이면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택근무가 늘고 있어서 트래픽이 좀 부족한 것도 있고 온라인 게임이나 이런 것들도 요즘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회사 안 가고 하시니까 조금 이제 그런 것들 좀 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그 원격 의료 같은 경우에도 국내는 아니지만 해외 쪽에서는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원격 의료기기 장비들에 지금 DRAM들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엔비디아 GPU와 함께. 그래서 뭐 최근에 이런 동향 때문에 DRAM도 수혜를 받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스마트폰이나 PC, 뭐 TV 이런 쪽 수요가 좀 약하다 보니까 그 우려가 지금 계속 주가를 좀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예. 아무래도 코로나 이 국면 지나고 나면 우리 그 이 라이프스타일도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예,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고 요즘에 아무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초비 관심이니까 예, 예. 좀 시간 되시는 대로 좀 다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주 나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